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바닥주만 추천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네이블입니다. 네이블. 자, 네이블이 지금 6,200원, 6,300원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는요, 강력한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 구간. 그래서 이 종목이 6,200원을 돌파를 못한 겁니다. 요 구간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셨다면, 이런 기술적 분석을 알고 투자를 하셨다면,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 잠재자산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이 점점 줄어들고 잠재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수익률은 붉은 태양이 2년 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500%, 1000% 다 수익 실현했고요. 꼭지 목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입니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진다. 자, 네이블은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폭이 점점 더 지속되면서 잠재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반동 구간이 한번 오게 될 때에 매도를 쳐야 되는 구간이 정확히 차트에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걸 알면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지금 뭐약한 3주 정도, 3주가량 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또한번 왔죠. 자, 그래도 추가 반등권을 못 줍니다. 자, 못 주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도 강력한 매물벽이 있고요. 첩첩이 반등권이 올 때마다 첩첩이 매물이 꽉꽉꽉 차여져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3주 가까이 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오고 있어도 매물벽이 때려맞고 밀리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입니다. 자, 전저점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더올수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쉽게 4,900원을 돌파 시도를 하기는 힘들다. 4,900원대에 또한 강력한 매물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보단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종목이다. 그 이유가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이다라는 걸꼭 알고 투자를 하시고요.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 정보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카페에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